2교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미래에셋대우의 허혁재 수석부동산 전문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허혁재입니다. 네. 증권사에 왜 부동산 전문위원이 계시지? 이런 생각이 일단 들 것 같아서요. 대부분의 금융사에서는 부동산이나 세무 컨설턴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상담이라든지 부동산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증권사 쪽에서 부동산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170 갖고 있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부동산 시장 계속 주의 깊게 바라보실 텐데 최근에는 어떤 그 고민들 뭐 주로 이제 집이 좀 몇 한 채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채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실 것 같아서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집을 언제 사야 되나요 하는 상담도 들어오나요? 일단 제가 담당하는 분들이 고액자산가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집을 언제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보다는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세금 부담이 많다. 예. 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이 세금 부담을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파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주로 답은 어떻게 주십니까? 답이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세 채 정도 갖고 있으시면은 내년도부터는 종부세가 거의 1억 이상 나옵니다. 네. 원에 크기 때문에 그걸 다 가져가시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3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채 정도는 이제 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가 많고요.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증여했을 때 실익이 많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은 양도세를 내는 거나 증여세를 내는 거나 실익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십니다. 이걸 내가 가져갈 게 유리할 건 증여세는 주면 증여세 내는 거고. 그렇죠. 팔면 양도세를 내는 거죠. 근데 증여세 같은 경우에 30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40%거든요. 네. 근데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52%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여를 하는 게 유리했었어요. 증여세를 40% 내고 취득세 4% 내면 44%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증여를 하다 보니까 작년 8월 달에 증여할 때 취득세를 높입니다. 4%에서 13.4% 높여요. 얼마로요? 13.4%요. 그러면 예. 10억짜리 집을 증여하려면 증여세는 따로 내고 그렇죠. 증여받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바꾸는데 1억 3천 정도 든다는 거예요? 이제 증여할 때는 증여 가액으로 예를 들어 30억짜리 증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30억에 대한 40%를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취득세는 이제 기준시가로 냅니다. 30억짜리라고 하게 되면 기준시가보다 21억 정도 되거든요. 네. 21억에 대해서 13.4%를 내야 됩니다. 그럼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 파는 이유가 양도세 부담 때문에 안 팔고 있는데 네. 이거를 안 팔자고 하니 증여를 하려고 했는데 증여세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알겠어요. 근데 만약 증여하는 게 그래도 유리하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대부분 증여를 하시는데 증여하려면 현금이 필요하십니다. 네. 그래서 증여하고자 했는데 현금이 있으신 분은 증여하시는 거고요. 증여세 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지만 현금 낼 증여세의 재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매도로 돌아서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내년 1, 2, 3월 달에 되게 되면은 집값이 좀 빠질 거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거든요. 내년 6월 1일 전에 파셔야 됩니다. 종부세 한 번 덜 내려면. 그렇죠. 네. 내년 5월 31일까지 파는 물량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내년 1, 2, 3, 4월 달에는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강남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팔고 싶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4월달까지 팔았으면 괜찮은데 네. 5월달이 되면 이제 불안해지죠. 한 달 동안에 내가 팔면은 엑시트를 할 수 있는데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안 팔릴 수가 있죠. 네. 그럼 이런 분들은 5월달에 거의 90% 이상 증여로 간다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이분들 증여할까 양도할까 고민하다가 증여세가 없어가고 못하거나 네. 아니면 양도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이제 5월 달이 돼갖고 한 달만 넘기면 또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뿐만이 아니고 양도세도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 5월 달까지는 세율이 좀 높아지죠. 높아지죠. 예. 3주택이 있으면 72%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2주택자도 증여하는 게 유리해집니다. 네. 그래서 내년 1, 2, 3월 달에 이런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좀 빠질 가능성이 없고요. 그러나 예. 5월 달 되면은 못 파신 분들이 증여로 돌아서고 6월 달 때부터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이 좀 부족해서 어차피 팔아야 되는 분들은 팔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증여할까 양도할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5, 6월 달에는 증여로 돌 가능성이 높다. 5월 달 전에 증여하셔야겠죠. 6월 달 되면은 종부세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를 단기적으로 전망하자면은 한 1, 2, 3, 4월 달에는 가격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예, 5월 달에 좀 정체되다가 하반기에는 상승되면서 이어 투 이어를 봤을 때 올해 12월 달부터는 내년 12월 달 가격도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 내년 초에는 좀 내리겠지만 예. 그 물량 다 들어가고 나면 예. 더 이제 팔 물량 없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이제 증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예. 일단 증여를 하게 되면은 5년 동안 못 팝니다. 5년이 지나야지 이제 증여한 가격으로 양도세를 네. 내거든요. 예. 증여한 것들이 최근에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매물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겠어요. 이제 다주택이 줄어들고 다 그게 1주택 실수요가 되면 예. 매물이 없을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새로 짓는 거 아니라면. 예. 세제가 말씀 나온 김에 예. 세제가 이제 다주택자에게 상당히 이제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게 바뀌었는데 한 1, 2년 지나고 정부 바뀌면 또 바뀌지 않겠어? 그냥 갖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 많은데 저희가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됐을 때 안 파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내가 종합부동산 낼 능력이 있다. 현금 흐름이.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엔드 조건으로 해갖고 내가 5년 동안 갖고 있을 때 세금 내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른다. 는 거를 두 개 다 엔드 조건인 분을 가져가시는데 네. 거기 또한 옵션이 지금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도세 중간은 시장이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단기적으로 유예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찬스가 있으면 그때 팔겠다. 나는 중과 10%, 20%, 30%포인트 내고는 못 판다. 네. 그리고 갖고 있다가 현 정부 있을 때 한 번 정도 기회가 더 온다라고 생각하면 난 그때 팔겠다. 라고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가 사실은 저희도 궁금하고 시장이 궁금하기는 한데 잠깐 말씀도 얼핏은 주신 것 같고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은 팔아야 될 물량이 내년 초에 나올 수 있고 그러나 그거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 또 그 물량도 많이 줄어드니 오히려 반대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예. 정리하고 가격이 왜 이렇게 됐을까 조금 좀 복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이거 좀 바로 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예. 좀 해볼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할까요? 예. 일단은 그럼 원인 분석부터 예.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어요. 부동산 그렇죠. 가격이 오늘은 이제 매매가 이야기인데 예. 원인을 어떤 걸로 좀 보십니까? 일단 부동산의 장기 아파트의 장기 시기열을 보게 되면은 원인 여러 가지 있겠죠. 경제 선율이 높으면 올라간다. 이자가 낮으면 올라간다. 예. 현금 유동성이 많으면 올라간다. 공급 물량이 적으면 올라간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항상 두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많거나 공급량이 적으면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공급량이 적어요. 새로 공급되는 지어지는 아파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5만 호가 서울 같은 기준에서도 5만 호가 입주하는데 네. 내년에는 이제 3만 호밖에 입주가 안 되고요. 또 내후년에는 2만 호밖에 입주가 안 됩니다. 서울에서 예. 예. 그래서 서울은 많은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데 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계속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물량 자체 줄기 때문에 이 공급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거는 서울에서 계속 인구가 서울로 유입이 되면 그게 문제인데 예. 서울 인구 자체는 줄어드는 것 같고 그렇죠. 서울 인구 줄죠. 그러니 아파트가 2만 예. 채건 3만 채건 왜 추가로 물론 그게 멸실 물량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여기서는 이제 사람 못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감소하는 이유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 서울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구가 감소하니까 집이 덜 필요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집값 내려가는 게 맞다. 분명히 이런 또 논리는 또 집값이 하락할 때 다시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이 논리는 좀 맞지가 않아요. 일단 서울의 집값이 내려간 게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서울의 그동안 2005년도로 봤을 때 2005년도에 그리고 연간 예를 들어서 100호가 지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2020년도잖아요. 15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이 물량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 20% 정도 증가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 100호가 있었다면 지금 120호가 있습니다. 그럼 15년 동안 집은 더 많아졌습니다. 예. 근데 인구가 줄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구 원수가 줄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집 한 채에 사는 맞습니다. 가족 숫자가 줄어드니 예. 집의 수요 자체는 늘었다. 예. 그래서 지금 2005년도에 100개의 아파트가 있었고 3.2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서울에서 320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럼 지금 120호니까 더 20% 증가했는데
지금 세대당 가구 원수가 2.6명이에요. 그러면은 각 주택은 늘어났지만 여기서 예. 소화할 수 있는 게 312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네. 그만큼 집이 부족하다는 반증이에요. 지금 서울에 공실이 없거든요. 예. 서울에 집을 많이 지었는데 가구 원수가 줄어 평균 가구 원수가 줄어서 그런 거지. 예. 서울에 인구가 줄어서 줄었다는 거는 집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 집이 없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인구가 준다는 거는 그만큼 집이 부족하다라고 네. 지금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서울의 주택이라는 건 마치 삼성전자 주식처럼 투자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나는 하나 그냥 더 갖고 있을래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100만 명이면 100만 채가 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게 적정 공급 수량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예. 그렇더라도 이 정도 공급은 되어야 된다는 뭔가가 컨센서스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공급도 하고 정책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를 참 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급에 어느 정도 적정하다라는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 이제 10년 단위를 보게 되면은 서울 아파트 기준을 했을 때 1990년대, 그러니까 1990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연평균 한 4만 9천 호 정도가 입주했습니까? 네. 그리고 2000년대, 2000년부터 2009년도까지 한 5만 3천 호 정도가 입주했어요. 연평균? 예, 예. 그러니까 좀 더 조금 늘었죠. 예. 근데 이제 2010년도 들어와서 2019년 작년도까지 연평균 3만 2천 호가 입주했습니다. 확실히 줄었죠. 예. 근데 이제 예년에 5만 호 입주했는데 지금 3만 호 입주했으니까 너무 싹시 않냐라고 하기에는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10년 동안에 3만 호 됐는데 내년에 향후 10년 동안에 5만 호가 됐어요. 네. 그럼 많이 공급됐네. 라고 그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재고 주택 수를 갖고 얘기합니다. 재고 주택 수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몇 채가 있냐는 거죠. 예.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한 170만 호가 있습니다. 170만 호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재고 주택 대비해서 얼마 정도 입주하는 게 가장 좋냐라는 걸 좀 파악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재고 주택 기준에 했을 때 한 3% 정도 네. 매년 공급이 돼야 됩니다. 왜요? 그건 왜요? 일단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국 평균이 2.6%입니다. 재고주택이 있으면은 예. 재고주택이 100채가 있으면은 매년 2.6채가 들어오고 새로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순환이 된다는 예, 거죠. 그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몸에서 세포가 새로 생기고 혹은 예. 뭐 세포가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하듯이 예, 맞습니다. 1년에 한 2, 3% 정도는 물갈이가 그동안 되어 왔는데 예.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가 안 돼요. 물갈이 되는 예, 지금 속도가 예, 2000년, 2020년, 2021년, 2020년 3년 동안에 들어올 게 한 1.9%거든요. 네.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3% 정도는 돼야지 좀 안정적인 공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보통 광역시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수요가 좀 적기 때문에 네. 뭐 2% 중반만 되더라도 좀 안정적인 공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정적인 공급이 얼마 정도 되는 거냐에 네. 대해서 정부나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도 먼저 그 기준을 좀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네. 참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때 달라서 어느 해는 네. 7만 호 들어오고 어느 해는 2만 호 들어오면 맞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지 계속 얘기하는 게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사람들이 심리적인 안정이 되지 않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안정적인 공급이 무엇이냐에 대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의 분모가 되는 거는 재고 주택 수라는 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한 3% 정도 현재 기준을 한 매년 5만 원 이상이 주기적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구나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로 날아가는 아파트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니즈도 또 좀 달라질 거고. 예. 예. 또 사람들이 얼마나 새 아파트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또 프리미엄을 주고 사느냐도 또 좀 달라지긴 할 텐데 예. 대체로는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도 꽤 나와서 예. 집값 안정을 위한 예. 정책은 나왔는데 나온 정책의 강도에 비해서는 시장에서 잘 작동은 아직 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시간이 좀 흐르면 될 거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뭔가 이런 정책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집값들 다들 오르고 있는데 예, 예. 정책을 이렇게 쓰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예. 그러면 많이 좀 내려줘야 되는데 예.
그 왜 안 될까요? 근데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사실 이렇게 상승세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 상계가 많이 관계가 있는 유동성과 공급이거든요. 근데 유동성은 예. 정부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국토부 같은 경우에서는 네. 공급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는 여러 가지 정책, 먼저 규제책도 내겠지만 공급 정책을 반드시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7년부터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이 가장 강력한 정책이었는데 예. 파리 부동산 정책 같은 뭔가 규제를 내면서 같이 공급 정책을 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공급 정책을 내면서 규제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초반에 한 1년 정도 공급 정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급 정책이라면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같은 거나 그렇죠. 공급 정책 없이 계속 규제만 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상승했을 때 안정화 정책을 내는데 안정화 정책의 핵심은 공급 정책이에요. 네. 그리고 안정화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부동산 당연히 안정화 안 됩니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한번 흐름이 상승대가 되면은 바로 하락세로 안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정책, 좀 강력한 정책이 나온 다음에 한 3년 정도가 되게 되면 전환점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뭐 상승장에서는 하락 전환은 되고요. 너무 하락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승할 수 있는 정책을 내면서 또 첫 번째 정책이 나와서 3년 정도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공급 정책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한 템포 늦게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06년 당시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정책을 공급하는 건 정부라고 하게 되면은 정책을 네. 받아들이는 건 국민이겠죠. 네. 이 정책의 수요 입장에서 봤을 때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정보를 받게 돼 있어요. 정책에 대한 해석을 맞습니다. 아. 예전에 해석이 간단했어요. 이렇게 예. 됐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신문에서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데 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제 네. 그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다양한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열렸습니다. 예,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커요. 뭐 거기서는 좀 안 좋게 뭐 찻대기를 미리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설득력 있는 의견들도 그쵸? 있다? 뭐 이거 어. 이게 되네. 공급량 부족하네. 공급 못 늘리겠네. 돈 많이 풀렸네. 그럼 집값 오르겠는데. 이러면서 편승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자체를 정교하게 하지 않으면은 네.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책 자체를 처음에 내렸을 때 공급 정책이 빠지면서 네. 예, 가격이 불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뒤늦게 공급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예, 다른 또 임대차 3법이라든지 좀 늦었어도 공급 정책은 나왔잖아요. 네. 뭐 3기 신도시도 있고 물론 서울의 요지에 재건축을 허용하는 건 아직 예. 아닙니다만 주변부의 재개발도 뭐 하겠다고 예. 하고 예. 심지어는 3기 신도시 분양도 미리 좀 하겠다. 그렇죠. 마음 초조하지 않게. 예. 그러면 그 좀 늦었지만 나온 건 아닙니까? 아니면 좀 부족합니까? 일단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얘기가 아니고 바로 공급 물량만 갖고 말씀드리게 되면은 예. 3기 신도시는 분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무조건 받으셔야죠. 그거는 뭐 로또 분양이니까 안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3기 신도시가 들어왔다고 집값이 안정될 거냐? 이건 또 다른 얘기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 우리가 집값이 안정되려면은 이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입주를 했는데 지금 3기 신도에 들어오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한 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길게는 10년 동안 못 팔아요. 워낙 분양가 싸게 줬으니까 그렇죠. 혜택을 드렸으니. 그렇죠. 예. 그럼 이거는 유통 가능한 물량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런데도 예전에 이렇게 입주가 되게 되면 집값이 빠졌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니까. 네. 근데 이사에 가면서 예전에는 청약제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청약제도 할 때 1주택자도 1순위면서 이 당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입주가 되게 되면 이사에 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두 집 살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죠.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판교에 당첨이 됐어요, 예전에. 분당 있는 사람이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분당 집 하나는 또 매물 나오는데. 빠져요. 예. 그냥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예. 근데 지금 3기 신도시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3기 신도시에 분양받는 분들은 기본이 무주택자예요. 근데 그거는 전체 수급에서는 어차피 유주택자가 하나 무주택자가 하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르죠. 왜냐하면 유주택자가 내가 입주를 하게 되면 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무주택자가 이사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세입니다. 이거는 전세 가격이 안정되겠죠.
아, 무주택자가 살던 집을 내놓고 그쵸. 가니까. 예. 자기는 그냥 전세 살다가 내 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전세 살던 집은 누군가 전세가 또 사러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상기신축 입주가 본격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 집을 팔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전세로 있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게 달라요. 아, 알겠어요. 결국 제가 이해하는 바도 어쨌든 3기 신도시에서 예를 들면 뭐 만채가 공급되면 예. 우리나라 수도권 집에서 만채가 플러스 되는 거니까 그 수급은 마찬가지인데 예. 무주택이던 분들이 그쪽으로 가면 아이 나 저기는 못 살고 3기 신도시는 여러 여건상 못 살고 직장도 다르고 그래서 서울에 이쪽에 집이 공급되어야 돼 하는 분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 되는데 과거처럼 유주택자들도 분양받을 수 있었다면 예를 들면 서울에 옥수동 살던 분이 3기 신도시로 가면 옥수동에 매물 하나 나오는 거고 예. 어딘가에도 신도시를 만들면 매물은 서울 곳곳에서 터졌는데 예. 유주택자가 분양받았으면 예.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으니까 거기서만 공급이 되고 빈 전셋집은 나오는데 예. 매물은 안 나온다.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예.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제가 그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모든 의견이 개인적이긴 하지만 예.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주택 공공택지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 하는 거는 네.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민간 사업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요. 네.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가 됩니다. 그럼 공급이 줄어들겠죠. 예. 그럼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체들이 있어요. 너무 사업 단계가 예. 많이 갔기 때문에 예예. 그런 친구들이 진행을 하면은 분양가가 싸겠죠. 그럼 정부가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를 해갖고 싸게 분양을 하니까 야, 새 아파트도 이렇게 싸. 네.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들 너희 너무 비싸니까 가격 떨어져야 돼. 이 개념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기존 주택은 이만큼 있어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해갖고 하는 거는 이만큼 있어요. 이게 지금 이 현재 재고주택의 가격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주택은 재고주택대로 가는 거고요. 네. 분양하는 분양대로 갑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정책은 길게는 못 가는데 예. 다만 당분간 예. 당분간 그래도 거기 당첨될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굳이 패닉 바잉 안 하고 기다리실 예. 수 있는 여유는 좀 생기니까 그런 단기 안정 그런 예.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정책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계속 나왔던 이유가 그 정도 때만 70점 정도 받으셔야 되거든요 청약 가점을. 예. 예. 근데 70점 받으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수능일이잖아요. 네. 수능에서 시험 잘 뭐 좋은 대학 가는 게 다는 아니지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수학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청약 가점에서의 수학이 어떤 거냐면은 예, 가구원수예요. 가구원수가 6명이 되면 35점 만점을 받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가구원수가 3명입니다. 4인 가구라는 거죠. 네, 네. 그럼 20점 받아요. 그럼 20점 받고 나머지 만점 받는다. 나머지가 네. 보통 이제 무주택 기간. 그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넘으면 만점이거든요. 그러면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만점이 69점이에요. 네. 근데 서울에 괜찮은 곳은 다 70점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30대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30대들이 페인 바잉으로 간다는 거는 네. 30대들이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아 이거 너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살 거야가 아닙니다. 꼼꼼히 따져본 거예요. 아, 나는 따져봤는데 사는 수밖에는 없겠구나. 그쵸? 나는 따져봤는데 청약으로는 이거 답이 없어. 그러면 나는 집을 사야 되나 아니면 안 사야 되냐 그런 네. 고민하다가 집을 안 사겠다면 안 사고 있는 거고요. 아, 나는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니까 집을 사야지 한 친구들이 이제 집을 사는 겁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사고 싶죠 어떤 자산이든 네. 이해는 되고 네. 뭐 이유는 알겠는데. 과거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가 있었고 예. 그때도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고 앞으로도 더 오른다고 했고 그렇죠. 그 당시에도 30대는 있었다고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패닉 바잉은 아니었다고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언론 보도니까 잘은 모릅니다만 최근에 특히 더 초조해하는 30대들이 예. 더 많은 겁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가점 제도가 이 정도까지 심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추첨으로 추첨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다 청, 어, 그렇죠. 가점으로 하지는 않았으니까. 지금은 85제곱미터 이하. 예. 33평형 같은 경우 무조건 100% 가점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100% 가점이 아니었어요. 아, 그 정책도 중간에 바뀌었어요? 예. 그럼 내가 추첨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내가 너무 지금 비싼 것 같은데 사겠다는 네. 의사결정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30대가 패닉바잉 한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30대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내가 결혼해갖고 자녀가 있고 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근데 최근에 30대 중에 결혼 안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주변에 결혼 안 하신 분 중에 집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무시 못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왜 집을 샀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보통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내 집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출퇴근하는 게 좀 내가 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피스텔 살기 시작합니다. 오피스텔? 그렇죠. 예. 네. 오피스텔 살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6평 정도에 살면 보통 보증금 1000에 월세 70만 원을 내요. 네. 살다 보면 고민이 돼요. 너무 좁아요. 그리고 내가 좀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좀 모아놨어. 네. 그러면 좀 넓은 집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넓은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아파트는 전세가 비싸요. 그래서 보통 한번 옮길 때 네. 빌라를 옮깁니다. 예. 빌라를 옮기면서 뭐 한 2억 되는 전세를 옮겨요. 예전에는 이런 의사결정 안 했거든요. 근데 한 최근 3, 4년 정도에 어떤 게 유행했냐면은 내가 빌라 가갖고 전세인데 네. 집을 꾸며요. 예. 그리고 그 인스타에 올립니다. 그게 유행이었어요. 나는 넓은 집에서 내 집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리 놓고 살아요. 그 욕구가 10년 전에 비해서 바뀌었다는 말씀. 그게는 이제 그거는 3, 4년 전이에요. 아, 네. 예. 예. 이러던 친구들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 보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 집을 샀어요. 집값이 올라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내 집도 아닌 곳에 내 돈을 들여서 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친구한테 물어보죠. 너 어떻게 집 샀어? 그러면 내 친구가 아, 나 뭐 여기 교통이 편한데 좀 집값이 낮은데 샀어. 20평형인데 집이 낡아가지고 5억이야. 네. 이럽니다. 그러면 지금 5억이면은 LTV가 40%까지 되거든요. 네. 그럼 2억 대출 받을 수가 있어요. 신용대출 한 1억을 받습니다. 네. 보통 신용대출 1억 받는 걸 갖고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영끌이다, 네. 패닉바잉이다 이러는데 사실 영끌은 아닙니다. 기본 정상적인 대출이에요. 근데 이제 LTV가 워낙 적다 보니까 안 해주니까 신용대출로 가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LTV를 내가 1주택을 사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LTV를 줄인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이거를 신용 받는 대출 받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예전 기준으로는 무리한 대출은 아니었다는.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내 자금 2억이 있고요. 2억을 대출 받고요. 1억을 신용대출 받아요. 그럼 5억이 생깁니다. 네. 5억 되는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3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이율이 뭐 2.5% 이 정도 되는데 2.8%로 계산하게 되면은 세금이 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금리가 원인이었다는 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1000만 원에 70만 원 월세를 오피스에 살았는데 지금 70만 원 이자를 내면서 나 혼자 20평대 아파트 살고 있어요. 내 집에서. 네. 이런 수요가 많다는 거죠. 이 수요를 무시 못합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뭐 결혼해서 내 집 필요하다 이런 거였는데 좀 작은 집들 있잖아요. 작은 집도 요새 가격 많이 오르잖아요. 그게 그 원인이었다. 그 원인이 큽니다. 그 결혼할 만한 나이인데 아직 안 하시고 각자 집을 갖고 있는 선남선녀들이 계시면 두 분들은 빨리 결혼을 하시면 출판체는 매물로 나오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라도 좀 매물이 나와야지. 근데 매물이 지금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임대차 3법을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매물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잠깐만요. 위원님, 저희 그 재밌고 중요한 얘기 같아서 예. 저희도 중간에 한번 영업 좀 하겠습니다. 광고 잠깐만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후에 돌아올게요. 예. 예. 캬,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 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당신의 투자
방송에서 얻은 좋은 생각들 이제 놓치지 말고 영원히 남겨두세요. 대표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과 투자 덕담, 주요 증시 일정과 투자 명언, 3만 원 상당의 쿠폰북까지 3프로TV 애청자들만을 위한 투자자의 마음을 담은 2021년 한정판 다이어리. 2021년 당신의 투자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단 하나의 아이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네, 미래세대부의 허혁재 수석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다 보니 사연이 좀 길어지고는 있네요. 예. 조금 전에 매물이 잘 안 나온다. 매물이라는 건 원래 새로 지어지면 그게 이제 매물인 거긴 한데 새로 지어지는 건 서울시 안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게 되어 있으니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이 좀 내놓는 매물이 그나마 또 숨통 단기로는 틔우는 매물일 텐데 예. 그게 임대차 3법 그거하고 맞물린 거예요? 무슨 왜 매물이 안 나오죠? 그거하고 일단은 7월 31일 날 예, 주택임대차 3법이 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겼거든요. 예.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겼으면은 이건 임차인 입장에서는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임차인 입장에 되게 좋은 제도예요. 내가 5%만 올리면서 2년 안에 더 갈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집을 팔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됐던 아니면 난 집값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현금을 할래. 어떤 이유에서 집을 팔라 그랬을 때 전세가 있는 건 잘 안 팔려요. 아,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은 없다? 예. 왜 전세 끼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요. 많이 줄었습니다. 왜요? 투자 수요가 지금 이 거래되고 있는 건 투자 수요가 거의 많이 줄었고요. 대부분 실거주 수요예요. 근데 지금 전세 살지만 예. 집을 살려면 예. 전세 끼고 사두고 예. 내가 내 전세 만기와 예. 저분 나가는 만기를 대충 맞추면 예. 다음에 그게 1년 반 후든 2년 후든 예. 들어가서 내가 입주해서 이제 내 집에서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네. 잔금 치르는 보통 전세 사시는 분들이 전세금 빼서 빼서 네.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은 뺐을 때 내 집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기간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원래 예전에도 그러면 예. 집 없다가 새 집을 사시는 분은 전세 끼고 사기는 어렵고 딱 입주에 맞춰서 대부분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자금이 풍부하시면 미리 사놔도 괜찮은데 네. 집값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전세금이 잔금 치를 때 네. 해서 이게 날짜를 맞춰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예전같이 이 투자 수요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물건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오히려 그냥 갭 투자합니다. 근데 지금 투자 수요가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투자 수요라는 건 결국은 주택에 있는데 또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1주택자가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8%입니다. 추가로 살 수는 없는. 만만치 않죠. 네. 2주택자가 산다? 취득세가 12%예요. 두 차가 세 채 되면? 예, 네.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사람도 지금 팔라 그러기 때문에 지금 네. 거래를 사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 부분이 실수요고요. 실제 한 1, 2년 전부터 실수요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때문에 지금 뭐 사시는 분들은 없으면 라고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전세를 묶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물건 좀 팔기가 좀 어렵죠. 아, 그런 물건은 또 그런 매물로 안 나오고 예. 그러면 딱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마침 빈 집이라서 예. 딱 맞추기 좋은 집만 매물로 나오니까 예. 지금 이제 공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입주 물량이 많으면 공급이 많다 예.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의 공급은 말씀하신 대로 기존 재고 물량에서 거래가 되면 이제 공급이거든요. 예. 근데 입주 물량이 일단 올해는 5만 호로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올해도 안 잡혔다는 거죠. 근데 한 해 많다고 잡히지는 않습니다. 한 1, 2년 더 가야 돼요. 근데 내년에 3만 호 2022년에 2만 호밖에 없으니까 네. 일단 2022년도까지는 입주 물량은 적습니다. 왜 적어졌어요? 인허가 물량이 적었으니까요. 인허가 물량이 2018년부터 줄어듭니다. 2018년부터 예. 서울 안에서? 예, 서울 안에서요. 아파트를 짓고자 신청하는 것일 텐데 그렇죠. 아, 재건축 규제하면서 예. 그게 생긴 겁니까? 2017년도에는 인허가 물량이 많았습니다. 예. 2017년도에 인허가 7만 호였어요. 네. 근데 2018년도에 제가 좀 잘 뽑았는데 재건축 그 인허가 물량이 3만 호대로 떨어집니다. 네. 결국은
인허가 하고서 3, 4년 후에 입주를 하거든요. 예.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는 3, 4년 정도 전 입주 인허가 물량이 적었다는 거예요. 인허가 물량이 적었다는 건 저 아파트 짓겠습니다 했는데 도장 안 찍어줬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신청 자체가 없었다는 뜻입니까? 인허가 물량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 신청을 하죠. 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맞는데요. 여러 가지 조항을 달면서 그러니까 내가 인허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업성이 안 나와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내가 사업성이 나오면 인허가 해달라고 그럴 텐데 사업성이 네. 안 나오니까 안 하겠죠. 그런 문양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재건축 규제, 각종 예, 뭐 예. 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재건축 하려 그러면 조합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양가를 낮게 하면은 조합원의 네. 추가 분담금이 늘어납니다. 그럼 조합원들이 안 하겠죠. 그 돈 못 내. 그러면 위원님 예. 그 결과로서 내년과 내후년에는 입주 물량이 적다면 예. 지금 그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예. 그러면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는 좀 나아집니까? 아니죠. 아 계속 없어요?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그런 논리입니다. 서울에 빈 땅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그 풀어줄 이유 없겠죠. 천천히 풀어줘도 되고, 근데 빈 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공급 좀 원활하게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지만 오늘 왜 매물이 없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을 주셨는데 그 설명에 항상 마디마디에는 바뀐 정책, 예. 바뀐 세법 예. 등이 존재하고 예. 그러나 그 바뀐 정책과 바뀐 세법도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것도 부작용이 많으니 예. 그거 당장 잡고 싶을 거고 싶었을 예. 거고 그거 말고는 사실은 당장 효과 있는 거는 또 없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 건데 예. 그럼 이 꼬인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실 꼬인 거 풀기 매우 어렵죠. 꼬인 거 풀기 어렵는데 현재 정책을 위반하신 분들이 그 정책을 바로 해소는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공급 정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공급 정책 어떻게 공급하겠다고 이제 마스터 플랜 세웠겠죠. 네. 그 마스터 플랜대로 착실되는 거를 보여주셔야 되고 공급 정책을 예, 그거 진행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물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 그거는 내년 하반기에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건데 내년 상반기에 뭐 가격이 좀 조정을 받다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받을 것 같은데 예. 내년 하반기에 또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를 한 1년 정도 폐지해 줘야 됩니다. 매물이 나오도록? 예. 1년 정도 폐지하게 되면은 2022년도에는 매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2022? 예. 왜요? 아, 왜냐면은 이제 양도세 중과 해제되는 게 보통 2주택자는 10%포인트였고 3주택자는 네. 20%포인트였거든요. 예. 내년 6월 이후에는 20% 올라가요. 20% 올라가요. 예.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런 거 반복했었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책 때문에 정책이 너무 세네 쫙 내려갑니다.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솔루션이 생겨요. 막.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네. 이게 한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양도세 중과를 해제해주게 되면은 쫙 내려가 그 전에 많이 팝니다. 쫙 내려갑니다.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 쫙 올라가요. 예. 이 패턴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패턴은 이 기간 너무 짧게 가고 있어요, 계속. 5개월 동안 팔아. 너무 짧게 가다 보니까 이게 급매물 소진되면은 또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계속 흐름 자체가 예. 떨어지는 흐름 자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2021년도에 가격이 상승해갖고 어떤 정책을 쓸까 하다가 그 정책을 쓰게 되면은 네.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사람들이 종부세도 피할 수 있으니까 많이 네. 팔 겁니다. 거기다가 세율 아끼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네. 예. 그리고 그 6월이 지나더라도 내가 종부세 못 피했지만 이때 안 하면 정말 내가 30% 더 내야 돼? 네. 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일단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 너희 돈 벌었지? 그런데 이번에 회수 안 할게. 하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채 갖고 있으면 계속 종부세는 어마무시하게 마실 거야. 이런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단기간에 장기간으로는 풀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공급 물량을 늘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매물을 좀 끌어내려면 예. 양도세를 조금 덜 매기는 기간을 조금 넉넉히 둬야 된다. 예.
아, 그 기간이 대선이랑 맞물려 있어서 지금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건 예. 저는 그냥 부동산 쪽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알겠어요. 전월세 가격 얘기하고 상가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볼게요. 예. 그 얘기 전에 집값 잡는 얘기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좀 드려보죠.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 공급은 그럼 서울 도심에 혹은 요지에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높게 많이 지어야 되니 그거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안 된다는 건 재건축 아파트 가격 오르고 그분들이 차익을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한 저항이 있으니까 예. 그거 아니면 다른 답은 없습니까 그러면? 안 쓰는 땅을 써야죠. 그린벨트? 네, 그린벨트를 써야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감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환경은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 환경 파괴하냐 그러는데 환경적으로 정말 잘 보존된 그린벨트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린벨트들도 많아요. 실제 가보면 비닐하우스 벨트지 이게 무슨 그린벨트냐.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그린벨트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비닐하우스 벨트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그쪽에다 주택을 짓는 거는 충분히 생각해볼 만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 하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도 좋고요. 예. 그 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어쨌든 그린벨트 해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결국 자연과 인간이 함께 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거기는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뭐 지하로 다 알겠어요. 차가 다니게 하고 건폐율 낮게 하고 공원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는 계속 오르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이럴 것 같으세요? 전세는 일단은 전세가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매물 가격 기준으로 오르는 거죠. 네. 예, 기존의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은 뭐 되게 혜택을 보시는 거고 일단은 올해 7월부터 2년 동안은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 예. 그러면 그 2년이 지난 다음에 2023년이 되겠죠? 2022년 7월 되겠네요. 네. 2022년 7월 되면 안정화 될 거냐. 근데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그때 되면 좀 안정화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제 나가는 분들이 생기니까. 예. 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일단은 지금 종부세 같은 게 워낙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주택자 중에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막 고액 자산가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준 시가 아파트 세 채를 갖고 있다. 네. 근데 한 채는 내가 거주하고 있고요. 두 채는 임대주택 사업자를 했어요. 네. 그럼 지금 종부세 안 냅니다. 6억 이하일 경우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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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이제 해지가 됐다. 근데 그 아파트는 또 이제 연장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럼 종부세 대상이 돼요. 네. 그럼 내년부터는 얼마 내야 되냐면은 저희 시민센터 돌려보니까 기준 시가 아파트 세 채를 갖고 있는 거지, 이제는. 그럼 2,2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네. 근데 전세도 있으면 있고, 내가 뭐, 어떤 뭐, 돈을 낼 정도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월세를 돌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재원을 마련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준 시가가 6억이면은 시세가 한 지금 9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주택의 전세 가격이 한 5억 정도가 돼요. 네. 5억이면은 지금은 5억 내고 전세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5억 내고 전세하는 게 아니고 월세를 돌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증금 1억에 지금 전환율이 정부에서 정한 건 2.5%인데 그거는 재계약할 때 그거에 적용되는 거고 월세는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약 3.6% 정도 해요. 네. 내가 보증금 1억 내릴 때 월세 30만 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세 5억에 두고 있는 거를 2년이 지나면은 전세 5억에 또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네. 보증금 1억이 월세 120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금 내줄 돈이 생기면 그쵸? 있다면 예. 그러면은 전세 물량이 부족하겠죠. 네. 그러면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 기존 기왕 있던 전세 자체를 월세로 돌리기 예, 시작하니까 예. 전세 내면 또 없어질 거 아니에요. 아, 지금은 이 세입자 그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데. 예. 그래서 한 4년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장기로 그럼 들어오게 예. 되겠네요. 상권 얘기 좀 해보죠. 예. 요즘은 상가들은 어떻습니까? 뭐 빌딩도 그렇고 이런저런 예. 나머지 부동산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일단 가격 얘기부터 할게요. 네. 아파트 가격 얘기 워낙 많이 했으니까. 예. 예. 아파트만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빌딩들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예. 가격이 다 올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예요, 여기는요. 네. 금리가 낮습니다.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 0.5%잖아요. 네. 2012년도에는 기준금리 3.25%였거든요. 예. 그 2012년도 그때 투자하시겠다는 분들이 보통 수익형 부동산은 투자 수익률로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보통 6% 정도 기대했어요. 아, 6% 정도 나와야지. 뭐 대출 이자가 뭐 4%대인데. 그러니까 1년에 월세 6억 나오는 빌딩이 100억에 거래됐다는 그렇죠. 거죠, 당시에. 예. 예.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한 3%만 돼도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1년에 6억 월세 나오는 빌딩은 200억 됐다는 얘기네요. 예. 두 배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빌딩이라는 건 임대료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던가 네. 아니면 기대 수익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임대료가 올라가는 상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예. 핵심 상권들 예. 아니면 갑자기 좋아진 상권들 이런 곳인데 그렇지 않은 글린 상권들은 대부분 가격이 임대료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 곳들도 지금 대부분 가격이 두 배가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기대 수익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 리스크가 되게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사겠다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신데 이런 수익형 부동산, 꼬마 빌딩, 중소형 빌딩을 사시겠다는 분들은 많아졌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적으니까? 그런 부담도 있고요. 일단은 투자처가 없다는 것도 대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금리를 이용해서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대출은 잘 나오는 모양이죠 요즘 주택 대출 조이니까. 대출은 잘 나옵니다. 예. 뭐 맥스 80%까지 나오는데요. 보통 네. 일반적으로 한 60%, 저는 한 50% 정도 권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근데 강남권은 내버리지가 안 나옵니다. 0.5% 기준금리면 지금 뭐 대출금리가 한 2.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 최소한 3.5 정도 나와야지 뭐 임대 수익률이 3.5가 네. 나와줘야 되는데. 나와야 내버리지 일으켜서 4.5 만들고 그러는데 지금 나오는 물건이 2.5예요. 그 월세 2억 5천 나오는 1년에 2억 5천 예. 나오는 빌딩이 100억에 예. 매물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매우 높아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매우 신중하게 네.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그러면도 투자하시겠다는 분들 많고 파시는 입장에서는 싸게 팔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다리는 동안 계속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요. 경험이. 예. 그리고 팔면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네. 양도세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언제라도 팔면 양도세 내야죠. 그렇죠. 양도세 안 내고 어떻게 안낼 팔아요? 안 낼 수 없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내가 파시는 분들은 두 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걸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겠다. 네. 난 지금의 이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파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걸 팔아갖고 더 큰 빌딩을 사겠다. 그런 분들이 파시지. 내가 이 빌딩 팔아갖고 딴 빌딩 사야지. 그러면 안 파십니다. 예. 여기 양도세 내고 또 취득세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격을 일단 높게 부르세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격은 높아져 있는데 네. 뭐 코로나라든지 여러 상황 때문에 공시 리스크가 엄청 커졌거든요. 예. 그래서 잘못하시면은 정말 크게 고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게요.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0.5인데 지금보다 금리가 내려봐야 얼마나 내리겠으며 그렇죠.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이니까 지금 그 신고가일 텐데 그런 예. 빌딩들도 맞습니다. 그게 뭐 다른 이유로 움직이면 몰라도 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상품이라면 예. 지금 채권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예. 그런데도 살려는 분들은 많다. 아 리스크가 정말 큰데요. 일단은 저금리 지금 베팅하시는 분들 예. 일단 유동자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딘가 묻어둬야 된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건 이제 뭐 몇몇 분들만 그러시겠죠. 네. 자산 정말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 저금리 기조가 더 오래 갈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뭐 또 다르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이 정도에서 유지되면 가격은 뭐 이 정도 유지될 텐데 네. 이른바 현금이 제일 위험한 자산이다. 네. 인플레 시대에는 그런 거 생각하면 뭐 금값 오르듯이 금은 월세 하나도 안 나오는데도 저렇게 오르지 않느냐라고 하면 또 지금 사시는 분들은 집 비싼 거 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신데 이제 좋은 물건이 없는 게 문제고요. 네. 지금 이제 좀 비싼데도 사시는 분들은 지금 2023년 정도까지는 금리가 안 오르지 않겠냐. 예.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 사이에 그냥 예. 자산 가격 오르는 걸 노리는 투자다? 예. 알겠습니다. 상권들도 많이 바뀌고 코로나 그건 지나봐야 알겠죠. 그거 많이 뭐 걱정스러운데. 지나봐야 알겠지만 예. 뭐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 받은 거는 명동이죠. 뭐. 예, 명동같이 이제
국내 내국인들한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데 네.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들 명동 대표적인 곳들이 이제 인사동 이런 것들은 정말 타격이 컸고요. 네. 반면에 광역 상권이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 많았지만 또 내국인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던 곳들이 있거든요. 뭐 홍대라든지 가로수길, 예. 강남대로 이런 곳들은 지금 뭐 2단계로 갔기 때문에 9시 이후에 영업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고 뭐 마스크를 쓰고서 예.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홍대나 가로수길, 강남대로 이런 곳들은 여전히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되시고요. 네. 명동이라든지 이렇게 이 외국인 오리엔티드 예, 그쪽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명동 상권은 뭐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예, 명동이 워낙에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한번 걸어보게 되면은 좋은 자리는 다 빠졌습니다. 빠졌다는 게 임대가 빠져갖고 예. 예, 임대 아, 구한다는 구한다기 다 오히려 좋은 자리가 임대료가 비싸니까 다 빠졌거든요. 네. 근데 거기 임대료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브랜드 대기업이 하는 브랜드가 빠진 데는 예. 또 대기업이 하는 브랜드가 아니면 못 들어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홍대라든지 을지로라든지 성수동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네. 쇼핑보다는 결국은 먹는 거예요. 다이닝이 있고 카페가 있고 공간이 있고 체험을 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명동에 그렇게 비싼 임대료에서 그런 체험 그런 거 못합니다. 밥 먹을 수 없으니까. 예, 밥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이런 노드샵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정말 또 이 모든 비행기들이 정상적으로 오기 전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국인들이 편안하게 쇼핑 즐기고 하는 문화가 명동하고는 진짜 잘 안 맞는 상황이라는 말씀이군요. 명동의 그런 분위기하고는. 이게 명동의 약점이 다양성이 없다는 거죠. 가게만 계속되는. 예, 맞습니다. 요즘 지방 부동산들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 예. 그거는 어떻게 보통 상담해 주십니까? 지방 부동산들도 두 가지겠죠. 아파트가 있고 예. 이제 빌딩이 있을 텐데 지방 부동산 오르는 거는 지금 지방이 좀 늦게 올랐어요. 예. 지금 장기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지방은 2009년부터 오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올랐어요. 예. 그리고 서울이 2013년에 오르니까 한 번 더 올라요. 떨어졌다가. 그래서 한 2015년까지 또 더 오릅니다. 되게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빠졌다가 한 최근 2년부터 또 부산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부산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서울이 오르면서 부산이 오르는데 서울이 너무 많이 올랐었거든요. 어쩌면 약간 키 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지방 광역시뿐만이 아니고 지방 중소도시 다 오르고 있습니다. 네. 최근 2년 정도 보게 되면은 세종시가 60% 올랐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대전이 40% 올랐고 네. 뭐 부산이라든지 울산이 20%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전북이나 전남이나 이런 것도 안 올랐냐? 다 10%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다 같이 오르고 있는데 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뭐 신문에 나왔지만 삼익비치 아파트 이런 아파트 오게 되면은 무섭게 오릅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저점이 2013년도였는데 그때 8억 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지금 한 20억 정도 해요. 일반적으로 예. 괜찮은 아파트 150% 올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삼익비치 아파트가 부산에 예, 47평형이 작년 9월달에 8억이었습니다. 네. 지금 20억이에요. 1년 반 만에 12억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서울도 그렇게 올랐다면서요? 아, 서울은 기간 자체가 기간이 한 8년이에요. 8년 동안 오른 8년 게 8년 동안 올랐는데 부산은 지금 거의 이제 압축 성장이라고 해야 되냐? 압축해서 올랐어요. 물론 이게 특별한 아파트긴 한데 그런 선도적인 아파트가 있으면 주변 아파트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방도 같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예, 당분간은요. 키 맞추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니즈가 있으면 컨설팅을 드릴 때도 있지만, 오히려 고객이 아,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되게 시장의 흐름을 좀 느낄 경우도 있거든요. 예. 제가 그때 2013년도에 대구 컨설팅을 갔었는데, 그때 그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서울 집값 너무 싸요. 근데 서울에 살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집값이 싸다는 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갭이 별로 없더라고요. 부산, 대구의 집값이나 서울의 집값이나. 예. 그러면서 서울 시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부산에 있는 47평 아파트가 2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서울 마용성에 있는 40평대 아파트가 20억이거든요. 서울의 아파트가 싸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지방의 아파트가 오르는 것 자체가 서울의 아파트가 떨어지기 더 어렵게 만들 거는 있습니다. 그게 좀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좀 텀을 두고 다시 한번 모셔서 부동산 시황도 좀 들어볼게요. 예. 뭐 유익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요. 더 듣고 싶은 이야기는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한 번 예, 나와주시죠. 예. 예, 미래에셋대우의 허혁재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이었고요. 퇴근길 페이지 2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